거의. 거의 똑같아요. 어. 그럼 하늘 양은 헌성이 아저씨의 이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오. 오. 대결 무대 얘기는 하지 마라. 스타킹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 열정을 바탕으로 화합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꿈을 향해 따라가는 이 두 분의 아름다운 하모니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나들도 있지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도전자가 함께 한 무대였기 네. 때문에 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저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흡이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두 분이 눈을 바라보면서 그걸 맞춰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사실 두 분이 나이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지만 두 분이 무대에서 보여준 그 꿈의 이야기는 정말 두 분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이야, 사연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지만 네. 그러면 우리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한 무대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알고 잘한다.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기타 치는 것보다 하늘이가 반주해주니까 노래를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 그러자 우리 현숙 씨 그때 막 고생하시면서 부모님 얘기를 뭐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시면서 막 눈물까지 보이셨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우시는 걸 보고 이 노래만 부를 때마다 네, 떠오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방송 보셨나요? 아, 마침 추석 연휴 때라 같이 부모님 그리고 형, 누나, 매형 모든 가족이 함께 봤는데 방송하는 내내 울었어.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정말 19년 만에 부모님에게 자식 도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벅차서. 가족들이 좀 이 부분은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슬픈 사연이 좀 많아서 부모님께서 이왕 나가는 거 좀 네가 잘하는 거 좀 하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그런 게 저, 소위 말하는 개인기가 있습니까? 조관우 씨 모창 좀 가능합니다. 조관우 씨 모창을 해드렸습니까? 해드린 적 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버지께서는 그건 한번 해봐라, 그건 한번 해봐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환우 씨의 모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진 꽃한 세상으로 가려진 꽃한 세상으로 처음 그댈 보았지. 우와. 멈출 수가 없어서 그때 아니 저 정한우 씨 모창을 한다고 그러니까
종민 씨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냐면 프로 가수들도 하기 어려운 거고. 아, 그럼요. 지금 가수 데뷔 몇 년?